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여성에게서 흔한 얼굴형인 광대가 조금 나와 있으면서 팔자주름이 이렇게 꺼져 있고 입이 조금 나와 보이는 그 평면적인 얼굴형에 대한 그 분석과 이를 그 뼈를 깎지 않으면서 교정할 수 있는 코옆 꺼짐과 하관 받침 관상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턱이 좀 미세하게 나와서 그런지 중안면부 얼굴 꺼짐 느낌이 나요. 그니까 코 옆쪽이 꺼진 느낌이요. 그래서인지 일부러라도 웃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화나 보여요. 귀족 수술을 하는 것만으로도 개선이 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턱을 넣는 돌출립 수술을 해야 할지 내 생각엔 그리 심하지 않은 편 같으니 광대뼈 축소 수술 등의 윤곽으로 다듬을 수 있을 정도인지 계산이 안 서서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례자의 정면 얼굴을 분석하여 보면 파란 사각형의 이마는 입벽이 되어서 그 좋은 기운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예쁜 이마를 볼록하게 하면은 연예인처럼 이렇게 예쁠 것이라고 오해한다고 그 연예인의 입벽된 이마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빨간 사각형의 중안면부에서는 양쪽 광대뼈 사이 간격이 조금 이렇게 널찍하면서 아래 3분의 1의 코끝, 그 아래쪽에 그 하관은 코끝, 아래쪽 이쪽 부분의 하관은 얼굴 3등분 중에서 가장 약한 기운의 얼굴 비율입니다. 이 여성분의 옆모습 사면에서 분석하게 되면 역시나 얼굴이 마른 목꼴로 중간 얼굴에서의 관골의 기운이 가장 강하고 그에 비해서 아래턱이 부족한 얼굴임을 알수 있습니다. 귀 구멍에서부터 코옆 꺼짐까지의 그 노란 화살표 길이가 짧고 입술 아래턱의 발달이 미약하여 귀 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 파란 화살표 길이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빨간 화살표 길이가 길어져 입이 돌출되어 보이는 것인데 만일 돌출립 수술로 빨간 화살표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이 화살표 길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짧아져서 옆모습에서 얼굴이 더욱 납작해지는 성형 부작용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코옆 꺼짐을 윤기시켜서 입을 들어가 보이게 하는 게 좋은데, 바로 그러한 관상 성형 수술이 장두형 성형 기법을 이용한 돌출립 교정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정면에서 보게 되면 노란 화살표 부분인데, 코 옆쪽 얼굴면인 노란 점선 사각형 부분이 이 바다, 오션, 바다라고 하고, 황토색 점선 타원 부분의 코 부분을 섬이라고 한다면, 코옆 꺼짐을 귀족 수술로 화살표 방향으로 윤기시킨다고 한다면, 바다 수면이 높아지면 섬이 낮아 보이듯이 코가 퍼지고 낮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양쪽 광대뼈 사이의 이 자주색 타원 부분에서는 바다 수면이 올라가는 귀족 수술보다는 수면 위로 노출이 되어야 하는 코 부분이 우선적으로 더 윤기가 되어야 하며 코를 높이는 윤기술로 콧대가 서게 되면 얼굴 음양오행에서 코를 뜻하는 토성의 기운이 강하게 되면서 양쪽 광대뼈의 기운을 제압하여 광대뼈가 작아 보이는 토생금 관상성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왼쪽 얼굴보다는 오른쪽 얼굴이 입도 덜 튀어나와 보이고 관골도 순화되어 보입니다만 여전히 코옆 꺼짐이 있어서 코가 커 보이므로 귀족 지방이식으로 코 바닥을 윤기시키게 되면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면 섬이 가라앉아 보이는 원리로 인하여 오른쪽과 같이 코가 적당히 작아져 보이면서 광대뼈도 덜 나와 보이면서 입 돌출도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형외과를 28년간 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코옆 꺼짐으로 인한 광대의 돌출, 그리고 튀어나와 보이는 입구조,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양인 혹은 그 연예인들의 얼굴과 일반적인 동양인 얼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장두형, 단두형 얼굴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코옆 꺼짐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오늘과 같은 얼굴형에서 직접적으로 이 광대뼈를 축소하고 돌출입을 이렇게 집어넣는 성형수술이 가장 심플하면서도 효과가 좋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뼈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수 있는 관상 성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